안녕하세요. 라손메디칼 의원 오성근 원장입니다. 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사용이 의무화된 뒤로 언어 발달 문제로 방문하는 아동이 증가하였습니다. 언어 발달은 인생의 첫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또래나 선생님 등 주변 타인으로까지 영역이 확장됩니다. 언어 발달의 시작은 타인의 말소리를 듣고 입모양을 보면서 모방을 근거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인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게 되어 타인의 표정과 입모양에 대한 인식을 할수 없게 될뿐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여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사용 시에는 발성자의 발음이 부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 표현 언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나 치료기관에서라도 마스크를 착용 시에도 입이 보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아동이 정확하게 소리와 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다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말소리를 낼 때는 청각적으로 신호를 듣는 동시에 시각적으로 입모양을 모방하여 수행해야 하는데, 입모양을 보지 못하여 들리는 소리에 대한 구강 움직임의 방법을 놓치게 되면 언어 발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청력은 아동의 발음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발음은 언어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자면, 청각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언어 표현 시에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언어 발달 시기에 아동이 시각적, 청각적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언어 발달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나누는데, 아이들은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이전부터 비언어적인 표정, 몸짓, 소리에 대한 인식을 통해 소통을 시작합니다. 이때 표정은 상대의 감정을 인식하게 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토대가 됩니다. 신생아가 수유 중 엄마의 표정을 바라볼 때, 엄마가 무표정일 때는 아이도 무표정을 짓고, 엄마가 매우 밝은 표정을 지으면 아이도 밝은 표정을 짓는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아기에는 울음, 몸짓, 표정 등으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이때 양육자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해주어야 하며, 생후 1세 이후로는 감정 표현에 맞는 적절한 단어 등으로 반응해주면 자신의 감정에 대한 표현을 언어로도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뇌 발달, 즉 인지 발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언어 및 다른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아동의 발달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지 발달과 언어 능력은 서로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언어 발달이 평균 수준인 아동의 언어와 경계선 또는 지체장애 아동의 언어를 비교했을 때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적절한 언어 사용을 의미하는 활용 언어의 깊이와 문장력, 자기 표현력, 어휘력에서 많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인지 기능은 단순한 점수 그 이상을 의미하며, 언어에 대한 이해, 어휘력, 시시각 협응, 처리 속도, 기억력에 영향을 주며, 이는 곧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수단인 언어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의 인지 발달이 상승하게 되는 시기는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밀접하여 언어 기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생후 2에서 3년 시기의 언어 능력이 아동의 인지 발달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이 얼만큼 제공되었는지, 언어 발달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 미디어 노출은 없었는지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2007년부터 국가 영유아 검진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평가, 교육, 상담이 이루어지며, 성장 시기에 따라 각 시기별로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에서 언어 지연이 의심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상담 및 언어 평가를 통해서 아이의 특성과 언어 발달 지연 수준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양육자를 포함한 중요한 타인과의 눈맞춤이나 호명 반응이 미흡하거나 나이에 비해 언어 이해력이 떨어지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전문기관을 방문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언어 발달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영향에 따라 다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말을 시작하는 시기가 빠른 아이들은 5개월 만에도 시작하지만 늦는 아이들은 36개월이 되어서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옹알이가 많지 않았더라도 일정 시기 이후에는 언어 발달이 빠른 아동들도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이후에 표현 언어 구사가 미흡하더라도 수용 언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면 기다려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생후 18개월이 되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24개월 지나서도 간단한 지시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 단어 문장 표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방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의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언어 발달이 늦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빨리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생후 18개월이 지나는 동안 언어적 상호작용 환경이 매우 부족했거나 미디어 노출이 많았을 경우에도 늦지 않게 전문기관을 방문하신다면 훈련된 임상언어치료사나 전문 지식을 갖춘 언어치료사의 도움을 통해 부모 교육을 포함해서 맞춤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의 언어 발달 수준이 눈에 띄게 나아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생후 24개월이 되면 아이의 언어 발달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아이와 가까운 양육자께서는 아이에게 긍정적인 미소와 격려, 칭찬을 적절히 해주시면서 아이가 입술 모양과 눈, 표정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단어를 또박또박 이야기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소에 간단한 그림에서 단어로 그리고 짧은 문장으로 점점 확장된 동화책을 들려주면 아이가 언어, 글자, 감정 표현을 즐겁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단어를 시작했다면 연결된 문장으로 이야기해주는 등의 확장된 언어 자극이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영상물에서는 실시간적인 상호작용이 저해되는데 아이의 언어 발달을 제한시킬 수 있으니 되도록 감각 발달을 이용한 놀이와 언어를 결합한 놀이 활동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성 발달은 언어 발달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미디어를 노출하는 것보다 어린이집에서 또래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통해 또래의 놀이 및 언어를 모방하고 지시를 따르며 다양한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점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생후 초기 양육자와의 충분한 상호작용도 중요하기에 안정적인 액착을 형성해가며 어린이집 생활을 통해 또래 및 교사와의 교감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자와 오래 있는 시간의 양보다 질적인 부분이 아동의 정서, 사회성 발달에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교육기관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언어 발달은 어느 한 대상과만 있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아동의 발달에 복잡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있는 시간에 무엇을 배울까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같은 흥미와 관심사를 가진 아동들의 놀이에는 보호자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기능적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또래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 표현, 수용 능력, 놀이를 통한 공감, 사회성 촉진, 모방 등 다양한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양육자와의 충분한 언어적,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 발달의 기초를 학습하고 또래들과의 놀이 경험을 하는 동안 모방 사회성 발달을 향상시켜 나가는 거죠. 어른과의 시간, 또래와의 시간이 적절할 때 중재되고 조절될 수 있는 언어의 기능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생후 초기 신경 발달의 어려움 또는 지속적인 미디어 노출 또 언어적 자극 환경이 적었을 경우에는 언어 발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지연된 언어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서 병의원을 통해 클리닉을 찾아오는 보호자분들이 많은데요. 언어 발달은 아이의 인지 발달, 사회성, 정서, 그리고 감각 발달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치료사와의 언어 치료뿐 아니라 언어 발달 지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위축감, 행동 문제, 정서 발달을 보완하기 위한 놀이 치료, 미술 치료, 특수 체육과 더불어 감각 발달을 자극하기 위한 통합 감각 치료를 함으로써 발달을 촉진하는 데 더 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은 언어가 느리니까 언어치료 도움만 받아야지 생각하시겠지만 아동을 만나고 보호자와의 상담을 하게 되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언어발달 지연이 된 경우들이 있고 놀이를 통해서도 언어를 촉진하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의 진단과 평가를 통해 아동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 영역을 논의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